고향의 맛, 설날, 잔칫날에나 맛보는 잡채 만들기. 자, 맛있는 잡채를 만들어 봅시다. 먼저 당면을 물에 담가서 불려줍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자사모 회원님들이 보내준 석이버섯도 따뜻한 물에, 뜨거운 물에 담가 놓습니다. 이야, 100년 이상 자란 이 귀한 석이버섯을 잡채에 다 넣다니 자사모 회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양파 3개를 채 썰듯이 잘 썰어서 준비해 놓고요. 내가 직접 깨끗하게 말려놓은 표고버섯도 물에 담가 불려놓고요. 당근도 채 썰어서 준비해 놓고요. 이야, 당면은 45분 정도 물에 담가 놓으니 알맞게 잘 불었네요. 잘 불려놓은 석이버섯도 돌에 붙어있던 그 부분을 도려내고요. 두 손으로 빡빡 문질러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어줍니다. 문질러 씻을 때 나오는 까만 이물질들을 다 씻어줍니다. 잡채 맛을 한층 돋구어질 소고기도 알맞은 크기로 채 썰어 놓고요. 그리고 석이버섯 깨끗하게 잘 정리된 것도 채 썰어서 준비해 놓습니다. 잘 데쳐진 시금치도 마늘, 소금, 참기름 살짝 넣고 밑간을 해서 잘 묻혀 놓고요. 소고기도 마늘, 소금 살짝 넣고 볶으면서 익혀줍니다. 돼지고기로 해도 참 맛있는데 저는 요번에 돼지고기 준비된 게 없어서 소고기로 그냥 해보았어요. 다 익을 무렵 후추를 살짝 넣고 마무리합니다. 표고버섯도 물기를 짜서 참기름하고 게 3마리 소스 한 티스푼씩 넣고 볶아줍니다. 이렇게 재료들을 각자 다 밑간을 해서 볶아 놓으면 그 각자 고유의 맛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층 더 맛있어요. 석이버섯도 밑간이 잘 될 수 있게 게 3마리 소스, 참기름 한 티스푼씩 넣고요. 물도 조금 넣어서 이렇게 살짝 데치듯이 잘 볶아줍니다. 이렇게 재료들 제각각 볶은 것들은요, 양푼을 준비해서 그 양푼에 담아둡니다. 자, 당근도요,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게 기름 그리고 소금 살짝 넣어서 볶아줍니다. 삼색피망도 채 썰어서 볶아 넣어주면 예쁘고 맛있는데 없으니까 통과! 양파 채 썰어서 3개 준비한 것도요, 기름 그리고 소금 약간씩 넣고 잘 볶아줍니다. 저는 양파 볶을 때 나는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향을 맡으면 꼭 잔치하는 기분, 파티하는 기분이랄까? 향 좋다. 정말 짱이에요. 자, 양파도 다 볶았으니 이제 잘 볶은 밑간들을 해놓은 재료들을 큰 양푼에 넣어 섞어 놓습니다. 그리고 당면을 삶을 거예요. 물 6컵을 넣고요. 오일 2 테이블스푼이랑 간장 4 테이블스푼을 넣고 잘 섞어서 끓여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려놓은 당면을 넣고 7분 정도 삶았는데요. 어느새 물기가 다 없어지고 딱 알맞게 너무 잘 삶아진 거예요. 대박! 잘 삶아진 당면을 큰 양푼에 넣고요. 가위로 듬성듬성 잘라준 다음 참기름과 간장 4분의 1컵씩 넣고 면을 먼저 버무려 간을 보면서 밑간을 잘 해주었어요. 금방 삶은 거라 너무 뜨거워서 손으로 하다가 또 주걱으로 하다가 그
그리고 간을 살짝 보니까 싱거운 것 같아서 간장 3분의 1컵을 더 넣고 버무려서 또 맛을 보니 이젠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늘 2분의 1컵 넣고요. 그리고 설탕 2 테이블스푼, 후추 1 티스푼 넣고요. 올리고당 4분의 1컵 넣고 맛있게 버무렸습니다. 어릴 때 우리 엄마가 하신 것처럼 맛보기를 조금 우리 신랑한테 주었더니 엄지척 하면서 최고 최고 그럽니다. 아직 참기름도 넣지 않았는데 정말 맛있었나 봐요. 마무리 참기름 3스푼 넣고요. 그리고 대파 5개 듬뿍 썰어 넣고요. 그리고 참깨 넉넉히 뿌려서 마무리. 뜨끈뜨끈할 때 한 접시 담아 먹어보니 정말 기가 차게 맛있어요. 탱탱한 당면에 짭조름 달달한 잡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바로 잡채 아닙니까? 여러분, 잡채 드시러 놀러오세요. 예쁜 접시에 담아 우리 신랑 한 접시 뚝딱, 저도 한 접시 뚝딱, 우리 신랑은 삼삼주가 그립다 하면서 삼삼주를 가지고 와서 반주로 드시면서 행복해하네요. 많으니까 나눠 먹으려고 요렇게 담아놨어요.